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브에서 차이티 차이니즈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차이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중국어 문장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동사죠. 그런데 이 동사, 단 하나의 동사 안에도 너무나도 다양한 의미와 용법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그저 단순히 사전을 찾아서 알게 되는 의미나 기초 단계 때 배웠던 한두 가지의 의미만으로는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다양한 문장들을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. 我觉得他是司机라는 문장과 我认为他是司机라는 문장은 해석은 나는 그가 운전기사라고 생각합니다로 동일하지만 어감상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. 그렇다면 중국어 기본 동사 응급처치에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. 이 동사들은요, HSK 1급부터 3급까지의 수준에 있는 동사들 중에서 특히 활용이 어렵고 헷갈리는 동사만을 뽑은 거예요.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끼실 만한 동사들 60개를 엄선을 한 거고요. 이 60개의 단어들은 모두 HSK 3급 필수 어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. 여러분들이 공부만 쭉 하시면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가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10강마다 한 세트씩 확인학습 문제가 들어있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학습 문제를 풀이해드리는 무료 강의를 또 촬영을 했습니다. 책 속에 있는 문장들을 반복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수 있는 반복학습 영상이 제공이 되고요. 재활훈련 학습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물론 여러분이 이 책만 가지고도 책 속의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고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금 더 친절하게, 조금 더 이해가 쉽게, 마치 차이티쌤이 나의 과외 선생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책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떠먹여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유료 강의를 또 촬영을 했습니다. 유료 강의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기초를 이제 막 마쳤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나는 완전 기초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는 뭔가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막막하고 이렇게 겁에 질리신 분들이 문장의 중심이 되는 동사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실력을 든든하게 다지고 그 다음 단계를 대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. 중국어를 배우다가 너무 오래 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실력이 줄어서 나는 기초인가 싶으신 분들, 기초 복습과 그 다음 단계의 예습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너무 추천드리고요. 여러분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요. 동사를 집중적으로 이 책과 함께 공부를 해보세요.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세요. 예를 들면 이렇게 동사처럼요. 기본 동사 하나에도 여러 가지 의미와 용법이 있잖아요. 그것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시는 거예요. 그 첫걸음을 우리 중국어 기본 동사 응급처치로 함께 해보도록 해요. 제가 응원할게요.